이 봉덕이찾기는요, 봉덕이를 일단 아셔야 되는데요. 이 봉덕이의 엄마가 봉덕이를 찾는데, 봉덕이 엄마는 12살 먹은 과부고요. 봉덕이는 30살 먹은 늙은 딸이에요. 그래서 이 딸을 찾아가는 이야기고요. 네. 봉덕 엄마를 보면서 저는 참 저와 비슷한 데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은 봉덕 엄마는 봉덕이를 찾아서 전국 팔도강산을 이렇게 다 유람을 하는데, 저도 뭐, 막 저는 그렇게까지 고생은 안 했어. 또 퉁소를 본지 10년이 됐는데, 10년 동안 그 퉁소에 대한 인지도나 사람들의 인기 뭐 이런 게 전혀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, 아, 봉덕이 엄마가 봉덕이를 찾듯이 나도 이렇게 하나씩 해봐야겠다. 그래서 이렇게 연주자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만들게 된 거예요. 일단 다 남자고요. 다 남자라서 힘이 넘치는 무대가 될것 같고요. 자기의 봉덕이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그 작품을 딱 따라가다 보시면, 내 봉덕이는 어딨지? 봉덕이는 누구에게나 가슴속에 있는 건데, 자신의 봉덕이가 누군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, 뭐 어쨌든 그런 질문을 던져줄 것 같고요. 그리고 대금 및 퉁소 이런 관악기들의 앙상블이 이렇게 아름답구나라는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12살 먹은 어린 과부가 서울은 묵은 딸을 잃고 전국 팔도강산 걷고 긴다. 금강산 1만 2천 봉, 8만 9만 암절 다 찾아봐도 봉덕이 없네. 웃자요. 걷자. 걷자. 찾자. 아이샤. 금강산 1만 2천 봉, 8만 9만 암절 다 찾아봐도 봉덕이 없네. 웃자요. 걷자. 걷자. 찾자. 아이샤. 아, 디리, 디리. 애벌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. 애벌레는 예쁜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다니는 게 꿈이었죠. 훨훨훨 나는 순간, 아, 나방이었네요. 몰라서 안 봤던가, 안 보고, 눈물이 찔끔, 닐일이 흥흥. 에이. 눈물이 찔끔 닐일이 흥흥 눈물이 찔끔
조금 밀리.